방송 끝나고 이 메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뭐, 혹시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나? 과거에 내가 뭐 발목 잡힐 짓거리 한게 있나? 아, 그리고 나 어제 방종하고 나서 무슨 메일을 받았거든, 내가? 근데 조금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광고 메일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사정이야 할 말이 있어서 당신한테 메일을 보냅니다라고 텍스트 파일을 보냈더라고. 도저히 난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어. 좀 소름 돋아. 뭔 얘기하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한테 보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보낸 메일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한테 보낸 건가? 잘못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봤는데 코트 씨라고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방송이라는 그 워딩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부산 사는 사람 아시죠? 저 찾는 건 맞으시죠? 이 사람 왜 매번 저딴식이야 할수 있는데 저로선 방법이 없네요. 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34시다, 34. 반백년을 살고 나이 먹고 결혼 늦게 한 나를 찾으시다뇨. 미치겠네, 진짜.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님 앞에 나설 거라 생각하고 날 찾으시나요? 저는 그때 1월 이후로 영상을 2주, 3주 간격으로 자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근황을 알지 못하셨으니 제 행동에 많은 추측으로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 차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려 지난 1월에 말씀드리려 했던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 이름이 땡땡땡인데 내 머리통을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땡땡땡이란 사람의 기억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11년도 10월경 저는 RC 방에 들어가 채팅을 했습니다. 팬가입도 그분의 생방이 아닌 녹방에 가입을 할 정도로 별 관심이 없는 사이트였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채팅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횟수와 기간으로 따지자면 코트님 방송 채팅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벤트를 두번 여셨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보지 않았다가 또 이벤트를 여시길래 좀 이상하더군요. 그러니까 말이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을 얘기하고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사로 가고 막 이래, 이 사람이. 반응 좋았다고 하더군요. 헌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벤트를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4시쯤? 남자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시간 있다 근무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잠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내 채팅이 더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으로 인한 제 기억의 오류일 수 있으니 그 당사자분께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제 닉네임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타 BJ 방에 들어가서 약간의 시험을 해보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아차 싶어서 제가 10년만 더 살아보고 이름을 개명해야 했던 이름 땡땡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로 제 개인정보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영상과 표현을 하시곤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뭐 지켜본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꿰뚫고 있다? 내가? 약간 이런 망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메일을 네번 정도 읽으면서 띄어쓰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약간 이게 옴니버스식인가? 그러니까 내 방송이 어떤 편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을 적은 건가? 10월 5일에 이벤트 연다더니 3일에 열었더군요. 제가 미처 방송을 보지 못해 영상을 다운해서 확인했는데 시앙 코스프레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있고, 시앙은 대체 누굴까? 뭔가 나는 이 사람 뭐 암호문인가? 시앙 코스프레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있더군요. 두 가지 생각. 꺼져라. 너 같은 년은 내가 왜 시앙이 생일이 너랑 좀 비슷해서 나도 헷갈렸던 것뿐이야. 뭐 이런 거? 내 쪽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시앙과 잘해보고 싶다. 아니, 진짜로 누가 어그로를 끈다 그래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어그로를 끌수 있나? 사람이 어떤 주작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걸 주작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작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데 막힘없이 술술 쓴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나열하는데 방송 끝나고 이 메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뭐 혹시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나? 과거에 내가 뭐 발목 잡힐 짓거리 한게 있나? 그막 진짜 엄청 고민했거든? 나한테 보낸 게 아니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딱 내리는데 코트 씨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메일에. 내용에. 갑자기 13년 돌아간다. 13년도 초반에 풍파가 쏟아져 힘들었었습니다. 멘탈이 반쯤 나갔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어갔는데 님을 따라하고 있더군요. 님을 따라하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어요. 헌데 더 따라하면서 뒤에선 여자 만난다고? 바쁘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님한테 말도 못 걸겠고 답답해서 던졌습니다. 이게 제두 번째 실수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이 님과 그분을 챙길 마음적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뭘 친다고? 저는
뭐 거짓말 치는 사람이 많아서 헷갈렸었는데 생각했어요. 사진 확인 후 관심도가 떨어지고 본인의 이상형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다른 이성도 몰색하고 있었겠지. 일단 본인보다 잘나야 될 것이고 예뻐야 되고 자기가 어울려야 된다는 것,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본능이 시킨 대로 행동한 건데 왜 중간에 내가 끼냐고요. 봄쯤에 남친이 생겼었고 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미친년이었고 본인이 잘나가고 있었잖아요. 주머니도 돈을 흘러넘치고 잘난 사람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자연미인으로 선택을 해보니 잘난 사람 만나 잘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이지? 내가 좀 소름 돋는 게 뭔 개소리야?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카톡에 사람 심으셨죠? 이러는 거야. 카톡에 심어놓은 그분한테 톡 주면 모른 척할 것 뻔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최적이겠다 싶어 카톡 음악에 김건모의 미안해요로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카톡 음악에 김건모 미안해요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심어둔 카톡 스파이가 이 사람은 지금 당신한테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뭔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나? 갑자기 당신이 날 찾아봐서 알겠지만 내가 자기를 스토킹한다고 생각을 하나봐. 메갈도 아니고 워마드 페미 아니다. 온라인 꽃뱀? 난 그런 짓거리 해본 적도 없다. 일베도 아니다. 남친은 그만 좀 꺼내라. 전 남친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만 좀 해달라. 뭘 그만하라는 거야? 근데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게 내가 술 먹을 때 회 먹는 거 알지? 나 회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복분자 술 시켜갖고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채팅창에 되게 기억력 좋은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나 유튜브 때부터 보던 시청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과거에 예전에 코트 형한테 자기를 왜 자꾸 염탐하냐, 자기를 왜 자꾸 훔쳐보냐 하면서 이상한 망상 걸려갖고 나한테 뭐라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무튼 이런 메일을 어제 방송 끝나고 받았어요. 도저히 뭔 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이거 메일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력이 딸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보니 내 생각이 맞구나. 정상은 아니구나. 메일은 내가 그래서 지금 차단을 했어.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근데 성은 여러분들 말씀 못 드려도 이름이 수빈이야. 이름이 수빈이라는 이름인데 나한테 이런 걸 보냈더라고.